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상 소개해드리기 전에 미리 경고 들어가실게요. 굉장히 맵습니다. 정말 요즘 핫한 신상템들 한가득 모아서 광고 없이 솔직하게 팩폭 리뷰로 준비해봤고요. 우리 친구들에게 더욱더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꾸준히 테스트한 후에 비슷한 제품들 비교까지 정말 알차게 준비해봤으니까요. 지금 바로 후니 형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오! 그럼 첫 번째 템은 아누아의 매트 버클로 커버 베이지인데요. 이제 봄이 되면서 가벼운 쿠션을 찾는 분들도 계시지만 화장을 즐겨하지 않는 분들은 톤업 선크림이라든지 파데프리 선크림 혹은 파데프리템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출시가 됐었던 파데프리 선크림과는 결이 다릅니다, 친구들. 그러니까 그동안의 파데프리류를 생각해보면 뭔가 유분기가 조금 많으면서 커버력에 중심을 둔 제품들이 많았는데 뭔가 크리미하면서 그 속에 촉촉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쉽게 펴발려요. 근데 마무리되는 느낌이 생각보다 밀착력 있고 보송하게 피부 표현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매트벗 글로우인 것 같아요. 마치 스킨케어 크림을 바르는 것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발리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발랐을 때도 굉장히 매끈하게 모공 커버 잘 되면서 마무리가 되고요. 손으로 두드려서 이렇게 밀착을 시켜주시면은 정말 깔끔하고 보송하게 뭔가 자연스러운데 화사한 느낌으로 피부 표현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커버력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웬만한 우리의 붉은기라든지 칙칙함들은 커버가 되고요. 은은하게 또 잡티가 보이니까 그게 또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민낯 같은 느낌을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그동안의 파데프리 류들이 제가 조금 아쉬웠던 이유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뭐 퍼프라든지 스파츌러 뭐 이런 거랑 함께 결합을 했을 때 생각보다 궁합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밀착감이 조금 떨어지면서 피부가 오히려 텁텁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정말 이런 큰 대왕 퍼프 있죠? 가볍게 퍼프에다 묻혀주신 다음에 얼굴에 팡팡팡팡팡 두들겨주시면은 건조해지는 느낌 없이 이 제형이 밀착은 되면서 마무리 보송하게 올려져가지고, 저는 수부지다 보니까 코옆이라든지 이런 미세한 주름 사이사이가 굉장히 텁텁해질 때가 있는데 정말 그런 거 하나 볼 수 없이 깔끔하게 완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은은하게 속감이 조금 차오르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건조 하지 않은, 너무 뽀송한 그런 템은 아니니까 우리 수부지 건성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생각보다 속건조라든지 이런 거 없이 굉장히 촉촉하게 잘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들의 가장 큰 특징, 색깔들이 그동안에 조금 차분한 애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요구르트가 연상되는 화사한 내추럴 베이지 컬러로 정말 예쁘게 깔리기 때문에 저와 같이 21호, 22호 분들도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얘를 단독 사용하고 이제 외출을 하게 되면은 저는 또 말이 많다 보니까 주름 끼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미세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는 가볍게 꺼내셔가지고 이렇게 두들겨 주셔도 되고, 나는 지금 뭐 챙겨오지 않았다 하는 분들은 손가락으로 가볍게 밀어주시면은 얘가 굉장히 쫀쫀하게 잘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주름 끼임 같은 것들도 쉽게 수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피부 타입 상관없이 건성, 수부지, 지성분들 모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너무 장점만 슬슬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펌프가 지금은 양이 이렇게 쑥 자... 봐봐. 살짝 시원찮아. 얘가... 오! 지금 제가 얘를 일주일, 이주일 넘게 쓰고 있는데도 이렇게 이제야 또 나오네. 가끔 헛방을 조금 치더라고요. 그래서 펌프가 조금 교체되면 어떨까, 이런 불편함을 또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한 가지 또 팩폭 후드려 패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다음 템은 에뛰드 플레이 컬러 아이즈의 49 팔레트 3종인데요. 이 세 가지 팔레트 보시면은 작정하고 쿨톤을 위한 팔레트로 출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레전설의 귀환, 이건 이런 느낌으로 이전에 인기 있었던 컬러들이 메일이 돼가지고도 이렇게 출시가 된 거잖아요. 근데 제가 팩폭 한 제품 넣어보자면 솔직히 49 팔레트 왜 쓰세요? 아무래도 간단하고 우리 화장이 조금 어려운 분들이 쉽게 화장을 하려고 쓰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메이크업을 레전설의 체리의 등장 이걸로 해줬거든요. 근데 저는 여름 쿨톤인데 얘를 쓰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그냥 봤을 때는 여름 쿨톤이 쓸 수 있을 것 같은 첫 번째, 세 번째 컬러 괜찮잖아요? 근데 얘를 눈에 딱 올렸는데 생각보다 발색이 강해요. 심지어 이 첫 번째 베이스조차도 제 눈에서는 발색감 있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컬러도 확실하게 뮤트함이 싹 들어가면서 거기에 채도가 확 들어간 느낌? 그래서 얘 컬러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여름 뮤트를 분들을 위한 뭔가 컬러 같은데 눈위에서 발색을 했을 때는 이거 겨쿨 분들이 뭔가 좋아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색들의 존재감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퍼스널 컬러에 맞춰진 그런 팔레트가 많이 출시가 되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개인적으로 요 49 팔레트들은 뭔가 화알못 분들보다는 화장을 잘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간결한 네 가지 컬러로 정말 풀 메이크업을 완성하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
그냥 보기에는 네 가지 컬러라서 메이크업이 잘 완성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발색감들이 있어서 그런지 정말 요 아이들만으로 언더까지 완벽하게 할 수가 있고요. 저는 특히나 요거 사용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컬러, 세 번째 컬러, 특히 네 번째 컬러까지 정말 활용도 넘치게 메이크업이 완성이 돼가지고 오늘 메이크업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평상시에 저는 여쿨 라이트긴 하지만 조금 딥한 느낌 이 내고 싶을 때 요거를 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히나 여행 갈 때 팔레트 여러 개 챙겨가는 게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메인템 하나 챙겨가고 요거 함께 가져가면은 조금 섞어서 사용하면은 조금 만족감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화장을 조금 나는 중수 정도는 되는 것 같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봅니다. 제가 오늘 쓴 팔레트 말고 이렇게 이종 같은 경우도 진짜 얘 차분하게 뮤트하게 잘 나왔고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저의 메이크업을 보시고 또 영업이 되신 분들은 요거 하나만 구매하지 마시고 셋 다 쿨 톤에 같은 라인으로 출시가 된 만큼 두 개씩 짝을 지어가지고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세 가지 다? 생각보다 뭔가 우리 친구들에게 확실하게 영업을 할 만큼의 장점들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또 MBTE 팔레트가 출시가 됐잖아요. 그 아이들이 질감 면에서도 훨씬 더 우수하기 때문에 그 팔레트를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어반디케이의 하이드로 매니앙 블러쉬 글로우 하이드레이터를 준비해봤는데요. 이 아이들은 감히 말씀드릴게요. 구매하세요. 왜냐면 너무 예쁩니다. 요즘에 또 이 피가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블러리하면서 포인트로 딱 들어가는 느낌. 근데 저는 우리 원영이의 그 속광 블러셔가 너무나도 예쁘더라고요. 반듯반듯 이렇게 빛나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예쁘게 연출해주는 아이라서 진짜 요거는 친구들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그냥 보기에는 양이 굉장히 적은데요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한 방울을 콕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두들겨 주시잖아요. 그럼 와 진짜 얘가 속광이 샤르르 올라오거든요. 화면에서 보일까요? 블렌딩도 너무나도 잘 되고 지금 광 보여요? 보이시죠? 그냥 쓱쓱 지우면 요 정도. 착색이 진짜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손으로 올렸을 때 이 촉촉함과 함께 블렌딩이 잘 되면서 베이스가 뜯겨나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처음 터치할 때 퍼프를 이용해서도 사용해줬는데 생각보다 블렌딩도 잘 돼가지고 베이스 걱정 있는 분들은 요거 퍼프와 함께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저는 요런 리퀴드 타입의 블러셔를 좋아하지 않는 게 요렇게 손으로 두드렸을 때 저는 이렇게 울긋불긋한 여드름 흉터들이 있는데 베이스가 벗겨지면서 더욱더 얼룩덜룩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커버하려고 쿠션을 두드리면 블러셔가 사라지는 악순환 그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그렇지 않고요. 정말 곱게 곱게 올라가면서 한 방울만 톡 사용하면 연하게도 사용하고 계속해서 양 조절을 해가면서 발색감을 쌓아 올려줄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아이입니다. 그리고 웜쿨 평화로 세 가지 컬러가 출시가 됐는데 저의 체에는 요 드리핀이고요. 언힌지드 요것도 약간 모브빛 가득해가지고 너무 분위기 있고 요 옵세스드 같은 경우도 웜톤 분들이 좋아할 만한 진짜 웜쿨 평화 그 자체니까 선택해서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후니언픽은 다시 한번 요거라는 거. 드리핀이 여쿨 분들이 사용하기에 너무나도 예쁩니다. 특히 여쿨 라이트 분들은 글로우한 표현이 굉장히 잘 어울리잖아요. 이거 쓰시면은 내가 장원왕이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드려봤어요. 그리고 잠깐 이게 언급된 김에 피 이거 블러리 있잖아요. 요거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완전 비슷한 제품을 찾았거든요. 이번에 루나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요 블러 픽싱 틴트가 있는데 질감이 진짜 비슷한 거예요. 근데 요 아이도 아쉽게도 라이트한 느낌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즐겨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으나 이 블러 틴트가요 용기가 조금 다를 뿐이지 질감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컬러는 다르지만 이렇게 포숑포숑한 느낌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물론 피가 조금 더 보송보송한 그런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이 루나는 립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 더 촉촉함이 가미가 되기는 했는데 손으로 이렇게 문질렀을 때 착색되는 느낌이라든지 마무리되는 느낌이 굉장히 비슷해서 나는 피의 느낌을 미리 느껴보고 싶다 하는 분들 혹은 피가 너무 단지형이라서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했다 하시는 분들은 루나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루나에서도 이번에 딥한 컬러들이 많이 출시가 돼가지고 저의 취향은 아니었다. 그럼 이어서 립 제품 컬러그램 탕후루 탱글 꿀로스를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두 컬러는 딸기 킥킥과 포도도둑이거든요. 이름이 너무 웃기다. 요 근데 두 가지 아이들을 제가 또 비교군을 가지고 왔습니다. 짜라란 요렇게거든요. 먼저 요 딸기 킥킥을 보여드리면 일단 컬러그램 같은 경우는 진짜 꿀로스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글로시한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 쫀득함이 조금 들어가가지고 입술에 올렸을 때 밀착감 있게 착 올라가면서 아 이거는 진짜 여쿨라이트 분들은 무조건 구매하셔야 되는 이 뭐라 그래야 돼? 정말 투명한 느낌인데 거기에 핑크 한 방울이 싹
흰기가 가득한 그런 컬러가 들어가서 입술이 차르르차르르 너무 예쁘거든요.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더 예뻐요. 그래서 단독으로 사용해 주셔도 너무나도 좋고요. 민낯에 사용해 줘도 너무나도 예뻐요. 그리고 음파하면 할수록 이 쫀쫀한 광택감이 살아나기 때문에 지속력 있게 조금은 촉촉함 오래 유지할 수 있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틴트 바르고 얘를 한 방울 올려주면 이 라이트한 느낌이 한 방울 톡 올라가면서 채도까지 싹 들어가서 진짜 여쿨분들이 안 살 수 없는 여쿨라가 사랑하는 바로 그런 틴트고요. 우리 웜톤 분들도 쿨한 느낌 한 방울 넣고 싶을 때 근데 또 틴트 자체를 그렇게 넣지 않으니 조금 어렵잖아요. 이 아이를 함께 사용해 주시면 너무나도 예쁩니다. 정말 미끈하게 뭔가 미끈함 한 80%에 쫀쫀함 20% 이런 느낌으로 쉽게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지속력 있게 제가 비교군으로 가져온 게 이 레드피치의 물먹 핑크거든요. 물 같은 느낌이 있어요. 물먹광 이게 진짜 찰떡이거든요. 조금 더 채도 있는 형광기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입술에서 발색을 했을 때 조금 더 핑크빛이 많이 가미가 돼요. 근데 끈적이 있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나는 극도로 싫어 이런 분들은 만족하실 것 같고 얘도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훨씬 더 이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색깔이 많이 올라온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요게 굉장히 핫템으로 떠올랐었는데 그건 못지않게 컬러그램도 예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저는 두 아이 중에서는 요 아이가 조금 더 좋았거든요. 왜냐면 틴트 위에 사용을 했을 때 컬러감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지만 핑크빛이 싹 먹어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나는 민낯 피부에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 물먹 핑크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요. 두 아이 다 글로스 느낌이기 때문에 당연히 착색은 없습니다. 다음에 가져온 요 아이들 진짜 놓칠 수 없어요. 포도도독과 2/4의 뉴 블랙 체리거든요. 이 포도도독은 저의 최애입니다 친구들. 저는 특히나 아 진짜 미친 것 같아. 컬러그램 왜 이렇게 립을 잘 만들어요? 저는 이 아이들을 구매하게 된 계기가 그리고 테스트를 빠르게 하게 된 계기가 이 탱글 틴트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미끈하면서 입술에 뭔가 쫀쫀하게 잘 달라붙는데 끈적이지 않고 정말 딱 적당한 느낌 밸런스를 잘 유지해줘서 아 진짜 미쳤다 해서 요거 꿀러스까지 써봤는데 와 진짜 도라방스? 지금 보여드리면 포도도독 이름 진짜 찰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을 조금 차분함을 넣고 싶을 때 다크함을 넣고 싶을 때 요 아이를 딱 바르잖아요? 그런 라이트톤 분들 정말 딥하지 않게 투명한 느낌인데 거기에 블랙 같은 느낌이 싹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너무 예쁘게 분위기 있게 연출이 돼요. 근데 먼저 요 아이가 인기가 많았잖아요. 2/4? 근데 얘랑 조금 차이점은 얘는 입술에 착 붙어가지고 짝짝짝 해주게 쫀쫀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컬러 체인지가 조금 강한 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컬러는 같은 계열이거든요? 근데 요렇게 컬러 체인지가 확실한 제품이라서 저는 사베 누나 영상을 보고 요것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생각보다 제 입술에서는 너무 푸르게 올라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사용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사베 누나의 그런 뭔가 분위기 있는 느낌을 연출을 하면서 제 입술의 푸른기가 강조되지 않아가지고 먼저 베이스로 깔아준 다음에 요거 올려주면 너무나도 예쁘고요. 그리고 요 아이가 정말 좋았던 점은 바를 때 은은한 플럼핑 효과와 시원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오버립에 집착하는 분들 도톰하게 입술 주름이 조금 팽창되면서 그치만 아프지 않게 도톰해지니까 그런 효과를 동시에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의 오늘 립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요거를 먼저 베이스로 깔아준 다음에 포도도독을 가운데만 한 번 더 사용을 해줬습니다. 지금 덧발라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이시죠? 이렇게 핑크빛으로 올라오는데 거기에다가 요거 포도도독을 분위기 미쳤죠. 한번 싹 올려주시면은 감성 있는 느낌으로 연출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의도치 않게 메이크업이 뭔가 조화가 좋더라고요. 바로 이 플레이 컬러 아이즈의 레전설 체리의 등장 이걸로 아이 메이크업 해주고 저는 또 여쿨라 아니겠습니까? 드립핀으로 이렇게 속광 블러셔까지 연출을 해주니까 진짜 전체적으로 너무 조화가 좋아가지고 또 소개해드려봤습니다. 그럼 다음은 CNP 프로폴리스 립세린과 오휘의 미라클 모이스처 립세린인데요. 특히 이 CNP 같은 경우는 올리브영 랭킹템에서 품절 대란이 날 정도로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동안의 이런 립 마스크랑은 진짜 차원이 달라요. 뭐가? 그냥 이렇게 돌리잖아요. 조금씩 완전 소량씩 나와가지고 싹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입술에 발라주시면 끝입니다. 근데요. 아니 저는 좀 쫀쫀한 타입을 좋아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얘가 스르륵 녹아요. 그래서 립오일처럼 정말 촉촉함이 잘 유지가 되는데요. 뭔가 맛도 별로고 이 입술에 올라가는 게 밀착감 있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살짝 저는 겉돈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입술이 촉촉해지는 느낌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토코보라든지 에뛰드 같은 약간 쫀쫀한 타입을 좋아하나 봐요. 라네즈 같은. 근데 요 아이들은 뭔가 가벼운 느낌으로 쓰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족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서 이 편안한 용기에 비해서는 조금 손이 덜 갔고요. 그럼 혹시나 브랜드가 조금 달라지면 이런 제형들 간의 차이가 또 있지 않을까 해서 오비를 또 구매를 해봤는데 얘가 가격대가 더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눈 감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은 정말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두 가지 다 비슷한 느낌으로 조금 향만 다른 느낌으로 사용감이 있어가지고 요 아이도 잘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처럼 뭔가 밀착이 되면서 쫀쫀하게 입술 각질을 조금 정돈해주는 느낌으로 나는 립 마스크를 사용한다시는 분들은 이것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토코보라든지 에뛰드를 구매해서 사용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네즈라든지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려봤어요. 근데 립오일 같은 느낌을 좋아하시면은 요거 가볍게 쓰기 진짜 좋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생각난 건데 제가 지금 블러셔를 했잖아요. 근데 요걸로 손에 이렇게 녹인 다음에 살짝 이렇게 볼 쪽에다가 사용하면 속광 블러셔 연출이 될 것 같거든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아, 뭔가 입술에서도 조금 지속력 있는 틴트를 사용한 거 위에 사용해 보시거나 그렇게 이미 구매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조금 아쉬웠던 분들은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또 꿀팁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마지막 팁은 보다나의 글램파버 롱래스팅 히팅 뷰러인데요. 요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필리밀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으로 누르다 보니까 조금 힘들었잖아요. 근데 얘는 요거를 꺾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올려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전원을 올리고요. 요게가 지금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열이 오르게 되면은 핑크빛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열이 올라왔구나, 데워졌구나를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얘가 가장 효과가 높았던 거는 눈 뿌리 쪽에 싹 해가지고 찝어주고 1, 2, 3초 있는 거긴 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뿌리 볼륨을 잘 찝어주는 뷰러가 있는 분들은 얘를 사용하지 않아도 지속력 있게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지속력 좋은 마스카라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구매를 하신다? 저는 조금 비추드립니다. 차라리 다이소에서 뷰러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요거 진짜 뿌리 볼륨 잘 잡아주거든요. 요거랑 함께 써보시는 게 어떨까. 진짜 얘로만 뿌리 잘 잡아줘도 하루 종일 바짝 올라간 속눈썹 잘 처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고데기를 구매하신다 하면은 이것보다는 제가 쿠팡템으로 보여드렸던 고개 마스카라까지 해준 다음에 사용해주시면은 한올한올 예쁘게 연출도 해주면서 지속력까지 챙겨줄 수 있는 템이라서 그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려봅니다. 저는 이거는 조금 아쉬운 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요즘 핫한 신상템 팩폭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쏟아지는 신상템들 정말 한가득 모아서 제가 이런 팩폭 리뷰로도 가져와 보겠지만 또 추천템으로 또 숨은 꿀템으로도 또 다양한 컨텐츠로 함께 할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훈이형과 함께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면서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